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이 플랫폼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며 내년 R&D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이 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적극 투자하려고 한다면서 정부는 생태계 조성과 인력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 산업에 내년 5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5년 정도 중기 계획을 세워 지원합니다. 정부가 올해 이들 분야에 투입하는 재원은 3조 원에 살짝 못 미치지만 내년엔 2조 원 이상 재정을 확대해 지원하는 셈입니다. 이 밖에 정부는 지능형 반도체와 뇌과학기술 등 미래 먹거리가 될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도 확대해 내년 20조 원 이상을 R&D에 투입할 방침입니다.